네, 미국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자동차 시장 양보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약속까지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정부는 FTA와 환율은 다른 테이블에서 해오던 협의라고 해명했지만 이래저래 우리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에 내건 한미 FTA 개정 협상 성과 자료입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 FTA 성과와 함께 환율 합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인위적인 평가 절하나 환율 조작을 막자는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미국 백악관이 자동차 말고도 농업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해 이면 합의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Very excited about the progress that's been made not just with auto manufacturers but also in the agriculture sector and pharmaceuticals as well. 기획재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미 FTA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니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연계 사안이라고 명확히 언급했고 이거는 화이트하우스에서도 이거는 확인했다. 다음 달 환율 조작국 지정을 앞둔 미국이 환율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쓰는 동안 우리 정부는 부처별로 대응하느라 무기력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전날보다 4.9원 더 떨어진 1065.9원에 마감했습니다. 정부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원화 가치 상승세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우리 수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